들었냐면요. 이거 우리 친구들이 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우와. 이거 이게 뭔지 알아요, 친구들? 어.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진짜로 본 적 있는 사람. 오, 우리 친구들 이거 잘 모를 텐데. 예. 네. 이게 뭐예요, 친구들? 오. 수박? 이게 뭐예요? 수갑. 예. 네. 어떤 친구는 어, 전도사님 이거 이렇게 이런 무기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어, 전도사님 이걸로 이렇게 아니에요?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 맞아요. 이거 이름을 얘기해 줄게요, 친구들.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사슬이에요, 사슬. 이름이 뭐라고요? 사슬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하는 물건인 것 같아요, 사슬로? 앉으세요.
그럼 어떤 친구가 맞게 여겼어요? 이게 뭐냐면요, 친구들, 어떤 사람들을 묶어두는 거예요. 어떻게 묶어두냐 하면, 보세요, 전도사님이 이걸 팔에 이렇게 촥촥 차면요, 어? 여기 있는 게 너무 무거워서 어?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여기에 있는 걸요 발에 이렇게 딱 채워두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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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가 없는데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사람들을 못 움직이도록 묶어두는 사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잘못한 사람들에게 이걸 채웠어요. 어? 너 잘못했어. 일로 와. 너 이거 차. 왜냐하면 넌 이제 다른 데 도망 못 가게 이거 차고 있어. 알았지? 그러면요, 어? 갈 수가 없어. 또 잘못한 사람 있어요. 야, 너 일로 와. 잘못했지? 그럼 너 이거 차. 너 아무데도 가지 마. 알았지? 이러면서 이걸 차고 있으면요, 꽁꽁 묶여있는 그런 걸 가리켜 사슬이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 이 사슬이 이렇게 차고 있으면, 지금은 그냥 전도사님이 보여줬지만, 만약에 진짜 사슬이 이렇게 채워졌어.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열쇠! 어? 뭐라고요? 열쇠! 아, 맞아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지, 여기 이렇게, 쭉쭉 하면서, 이게 열리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 사슬을 채우려고 해도 여기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하면 어? 잠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친구들, 열쇠를 이렇게 풀고 닫고 할 수 있는데 이 열쇠를 만약에 누가 숨겨버렸어요. 이렇게. 아예 열쇠가 없어져 버렸어요. 열쇠가, 이 사슬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슬을 풀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 사슬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사슬을 찬 채로, 아우 무거워, 아우 힘들어, 아우 나 너무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슬퍼,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커다란 사슬에 매였거든요. 그리고요, 열쇠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려줄게요. 친구들, 바울 알아요? 바울? 바울이 누구예요? 얘기해보세요. 바울 잘하네. 바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들었어요. 원래 처음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으로 데려갔어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 전한 믿는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 가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기에 있는 저기 여자였어요. 근데 친구들, 이 여자를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이상한 것을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까만 무엇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이게 뭐냐면요, 맞아요, 사탄과 귀신이 여기 있는 이 여자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 여자를 덮어버려서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할 수 없이 매일매일 나쁜 생각만, 또 나쁜 일들만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전도사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요, 여기에 있는 여자는요, 이렇게 커다란 사슬에 묶여서 꼼짝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이 사슬을 풀려고 좋은 약을 가져다 주고 좋은 의사가 와서 고쳐주려고 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이 사슬을 풀 수 있는 열쇠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여기 있는 이 바울이 길을 가다가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친구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열쇠는 없어요. 저 사슬에. 기도할까?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여기 있는 어떤 선물을 저기 있는 저 여자에게 줘야겠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선물을 여자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고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여자가 안에 있던 선물이 무엇이든가 이렇게 살펴보더니요. 아까 전에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모습에서 조금 저 선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이 안에 있는 이 선물이 도대체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친구들? 열쇠? 사슬을 풀 수 있는 열쇠 같아요? 네! 뭘 것 같아요? 무엇이길래 도대체 여기 있는 이 여자가 갑자기 조용해졌을까? 안에 무엇이 들었냐면요! 짠! 뭐가 들어있었어요, 친구들? 맞아요. 이 선물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바울이 그냥 예수님 이렇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여자에게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전도사님하고 같이 여기 있는 이 불쌍한 요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외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니까 여자가요 가지고 있던 사슬과 매여있던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어둠의 영이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됐어요. 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괴롭히는 영혼들이 없이요 완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에이, 바울 봐, 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돈도 못 벌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저 보세요, 바울 잡아가세요. 바울 좀 잡아가세요. 바울이 우리 동네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바울 좀 잡아가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무서운 군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바울을 때리고요. 바울을 예수님을 못 전하게 방해하고요. 여기 있는 수갑을 이렇게 채웠어요. 그러고는 나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나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차에 들어가. 이렇게 감옥에 넣었어요. 이상한 말만 하고 있어.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바울이요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깜깜한 밤이 됐어요. 모두가 잠이 들고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은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렇게 찬양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처럼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에이,
저게 뭐야? 이렇게 웃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저래도 예수님을 찬양한단 말이야? 이렇게 신기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감옥문이 열리더니 친구들 아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억나요? 분명히 사슬을 차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여기 있더니 사슬이 열쇠도 없이 풀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 아니 이 사람들 도망가면 안 되는데 그럼 나 죽는데 어떻게 도망가면 안 돼. 나 이제 죽었다. 어떡해. 무서워. 친구들 저기 보세요. 이 지키던 군인이 이제 자기가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검은 어떤 무서운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이 이 군인을 찾아와서요. 이제 군인은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속에 고통을 안게 됐어요. 바울이 이 군인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보세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내가 아직 도망가지 않았어요. 안심하세요. 아니 도망을 가지 않았다니.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 군인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바울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 있는 이 선물을 여기 군인에게 주었어. 이 선물을 받아든 군인이 안에 무엇이 들었나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이 안에 있는 선물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이 보았던 것처럼 이번 선물 안에도 바로 무엇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바울이요, 여기는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친구들,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따라 이 말씀을 한번 외쳐볼까요?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을 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여기 있는 군인이 갑자기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는 여기 있던 이 무서운 두려운 마음들을 흘러 떨쳐버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요, 친구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바로 저기 있는 저 군인과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물어볼겠어요. 오늘 처음에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 사슬인데요. 이 사슬은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버려요. 오늘 여기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처음에 기억나요? 하면서 귀신 들렸던 그 여자죠.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또 마지막에 이 감옥을 지키던 군인,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여기 있는 이 사슬에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묶여버렸을 때요, 열쇠도 없고 누군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어쩌면 그 사람들은 평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친구들? 바로 어떤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들어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선물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가는 곳마다 선물을 주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묶여 있었던 사슬이 풀어지고 고통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고 해방되게 된 거예요. 모두가 풀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또 엄마 아빠들이나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사슬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전도사님, 저는 감옥에 안 가는데요? 저는요, 이런 거 없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무서운 사슬처럼 나를 슬프게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야, 너 돈 있으면 되잖아. 야, 너 힘 있으면 되잖아.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맞아요. 바울이 선물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무서운 사슬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요, 친구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오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맡았는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유치원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은 두 눈은 두 손은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